부활맞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밤 떠들썩했던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자 동물들이 조용히 한자리에 모였어요. 여우, 닭, 고양이, 고슴도치, 박쥐, 비둘기, 당나귀, 곰이 달빛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여우가 나서서 말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낮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어린 나귀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성전까지 태워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을 깔고 싱싱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아주 기뻐했어요. 와, 내가 임금님을 태우다니. 와, 내가 임금님을 태우고 가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람을 태우는 건 처음이라 엄청 떨렸는데 예수님이 잘 부탁한다며 쓰다듬어 주셨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고 외치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너무 속상해요. 달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제 예수님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하면서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울기 전에 그 사람이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한 사이 같던데 설마 그럴까 싶었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정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제발 친구한테 그러지 말아요. 나 또 꾹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서 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물론 그 사람도 뛰쳐나가 엉엉 울더라고요. 후회할 걸 왜 그랬을까요? 박쥐도 자기가 본 것을 말했어요. 친한 친구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큰 소리치던 바로 그날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답만 하고 잠만 잘 자더이다. 예수님이 친구들을 흔들어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자고 있더라고요. 에휴, 예수님 그 양반도 참 딱해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없다니. 언젠가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 따뜻한 굴에 사는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둘기가 말했어요. 아, 나 사냥꾼에게 잡혀 성전뜰에서 팔려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를 퍽 내고 다 둘러퍼죠. 덕분에 전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와 지금은 가족들과 잘 살고 있답니다. 고양이가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살아있든 말린 거든 물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참! 예수님이 그랬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때요? 고슴도치가 거들었어요. 좋아요. 평소 들꽃을 좋아하셨으니 난 꽃을 준비할게요. 나도 찬성. 가서 기다립시다. 난 과일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동물들은 예수님이 묻혀있는 동굴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여우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박쥐와 고슴도치는 들꽃을 준비했어요. 고양이는 물고기를, 곰은 잘 익은 사과를 챙겼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동물 친구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이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고슴도치가 콩콩 뛰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예수님과 친구들은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어요. 들꽃 향기가 깜깜한 동굴에 가득 퍼졌어요. 동굴을 막았던 큰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동물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 동굴 밖으로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